안녕하세요. 레슨업 탁구의 모든 것 이혜성 코치입니다. 오늘은 랠리가 시작되기 전인 제1구 초구를 말하는 서비스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. 서비스는 각 선수마다 구질, 변화, 강도가 다 다른데요. 오늘은 그 기본인 커트성 서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지금부터 서비스 요령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. 서브를 넣기 전에는 패널도와 세이크의 그립이 조금의 변화가 있습니다. 패널도는 기본 우리 포핸드 롱, 또 스매싱 드라이브와 같은 기존 그립을 그대로 유지하는 반면에 세이크 핸드는 그립이 조금 바뀌는데요. 그 바뀌는 그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앞쪽에 있는 엄지손가락은 기존에 잡던 대로 중앙에 위치하면 되겠습니다. 뒤쪽이 많이 바뀌는데요. 뒤쪽 면을 보시게 되면 두 번째 손가락이 러버의 가장 밑에 쪽이 아닌 중앙 또는 3분의 2 지점까지 위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나머지 세 개의 손가락은 중지 또는 약지는 하나 또는 두 개는 라켓 손잡이의 옆면을 잡으셔도 되고요. 새끼손가락은 약지손가락 옆에 나란히 올 수 있도록 가볍게 주먹을 진다는 느낌으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립 방법을 알아봤고요. 이제는 서브 넣는 요령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볼 텐데요. 꼭 지켜줘야 할 규정입니다. 먼저 프리핸드 손바닥에 공을 올려놓는데요. 내 손바닥이 반드시 쫙 펴질 수 있게 손바닥이 말리거나 또는 가리거나 해서는 안 되고요. 쫙 펴서 손바닥 위에 공이 위치할 수 있도록 잡아줍니다. 네, 프리핸드는 엔드라인 안쪽에서 시작해서도 안 되고요. 엔드라인 밑에서 시작을 해도 반칙입니다. 반드시 엔드라인 위쪽 또는 뒤쪽에서 위치하도록 하고요. 그립은 아까 설명한 대로 바꿔주시고 공은 오픈했을 때 손바닥으로부터 반드시 16cm 이상 올라갔다 내려와 줘야 됩니다. 이때 공은 회전의 변화가 없이 수직 방향으로 올라갔다가 그대로 내려올 수 있게 오픈을 시켜주면 되겠습니다. 공을 던져서 공이 위쪽으로 오픈됐을 때 내 라켓 핸드는 뒤쪽으로 빼줍니다. 공이 내려올 때 프리암을 빼주는데요. 탁구대와 높이가 비슷할 때 높을수록 공의 바운드는 높아질 것이고요. 낮을수록 공은 낮게 들어갈 텐데요. 낮은 서브가 가장 좋은 서브입니다. 밑에서 공의 아랫부분, 지금 저희는 커트 서브를 넣기 때문에요. 공의 아랫부분을 쳐서 반드시 내 테이블에 먼저 맞고 상대편 테이블에 맞아야 합니다. 중요한 부분을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 건데요. 이제 내 라켓의 어느 부분에 공이 맞느냐에 따라 공의 변화와 강도가 달라지게 됩니다. 지금은 하회전, 즉 커트 서브를 넣기 때문에 라켓이 상대방을 바라보는 방향 쪽에 맞아야 공의 강도가 세집니다. 이 볼이 뒤쪽 방향을 맞거나 또는 내 엄지손가락과 너무 가까이에 임팩트가 되게 되면 공의 변화는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. 따라서 강한 서브를 넣고 싶을 때는 상대방을 바라보는 방향 또 라켓의 안쪽이 아닌 바깥쪽에 맞추면 조금 더 강한 서비스를 넣을 수가 있게 됩니다.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렇게 해서 서브 요령까지 봤고요. 마지막 한 가지, 단식 경기와 복식 경기에서는 서브 넣는 위치가 다른데요. 단식 같은 경우는 포핸드 쪽, 백핸드 쪽 어느 코스에서나 넣어도 무관합니다. 복식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내 테이블의 우측, 포핸드 방향에서 상대방의 테이블 우측, 포핸드 방향으로 대각선 방향으로 서브를 넣어줘야 합니다. 탁구 게임 플레이시 가장 초구인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좋은 게임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첫 시작 또한 매우 중요하겠죠?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
지식의 놀이터다. 당신이 찾던 지식 교양. 공평한 뉴스, 국민의 시선. 파격적인 아이디어와 상상력으로 뉴스를 디자인하는 시선 뉴스입니다.